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14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도 몇번 배워봤는데 퍼커시브 리듬을 연습할 겁니다. 자, 퍼커시브 리듬 처음 배울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뭐 왼손으로는 코드를 잡지만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 약지가 5, 3, 2, 1번 줄에 있다 할때 엄지로 치는 걸 궁, 네. 엄지로 궁 치고 나서 따, 네, 검지 중지 약지로 뜯어내는 걸 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따한 다음에 칫 하는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때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해서 줄을 친다. 예, 이렇게 검지 중지 약지로 줄을 소리를 세게 내려고 탁 치다가 보면 검지 중지 약지가 줄 사이로 쏙 들어가서 피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퍼커시브 리듬 연주할 때는 궁, 따, 칫 하는 동작에서 엄지손가락, 네, 최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 띠디리디디디, 오래되신 분들은 요거 잘 아시죠? 연구 띠디리디디디 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밖으로 벌려주는 느낌으로, 네, 궁, 다에서, 네, 엄지손가락이 지금 최고예요 하고 있죠. 여기서 밖으로 벌려진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치는 건 엄지손가락으로 치고 검지중지약지는 엄지손가락보다 살짝 뒤에 따라오면서 3번, 2번, 1번 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같이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지로 치는 게 소리가 많이 나고 검지, 중지, 약지는 소리가 잘안 나요. 이렇게 쳐도 소리가 별로 안 나고, 엄지로 치면 이런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퍼커시브 연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요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워볼 곡은 소유와 정기고가 부른 썸이라는 곡입니다. 뭐, 최신곡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뭐, 옛날 트로트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신곡일 거예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내 거인 듯내거 아닌 내거 같은 너 하는 그 노래입니다. 자,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보시면 먼저 D 메이저 7. 네. 검지로 1, 2, 3번 줄. 네, 이 프렛을 다 같이 잡아줍니다. 베이스는 4번 줄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되고 그 다음 D7 이렇게 되고 그 다음 B-7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이코드가 나왔을 때 아르페지오나 퍼커시브 연주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렇게 기본 코드를 잡는 것에 비해서 하이코드는 코드 잡는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아르페지오 강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이코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먼저 바레를 해서 베이스를 치고 시간을 벌어두세요. 이런 식으로. 요거 한번 해볼까요? B-7을 다 잡지 마시고, 바레만 먼저 한 상태에서 궁 치고 난 다음에 B-7 잡으면서 따. 그 다음 칫. 자, 이거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먼저 바레 잡고 베이스를 친 다음에 따할때 1, 2, 3번 줄칠때 코드를 나머지를 잡는 겁니다. 시작. 네, 이렇게. 그 다음 A-7. A-에서 약지 뗀 거죠. A-7 나와 있고 그 다음 A7 코드도 나옵니다. 그리고 A7 코드에서 약지를 3프렛으로 밀어주면, 그냥 밀면 잘안 밀려요. 손목을 살짝 돌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서 A7 서스포 코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E-7, 그 다음에 G 코드. 네, 코드는 뭐 이렇게 B-7, 하이 코드 하나 나오는 거 제외하면 코드는 간단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은 퍼커시브 리듬으로 연주를 한다고 했죠.
퍼커시브 연주의 기본형을 먼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곡이 D메이저 7으로 시작하니까 D메이저 7 잡고 한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기본형은 궁다 칫다 궁다 칫다 이렇게 됩니다. 시작. 자, 요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궁다 칫다 궁다 칫다 이렇게 치는 형식 말고 제가 응용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약간 싱코페이션 들어가는 느낌이죠. 궁다 칫단단 칫다. 자, 요것도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궁다 칫단다 칫다. 네,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궁다 칫단 되시나요? 처음에 연습한 궁다 칫다 궁다 칫다에 비해서 중간 부분이 연결된 싱코페이션 리듬으로 연결된 궁다 칫단다 칫다 이게 더 실제 연주해 보시면 연주가 쉬워요. 왜냐하면 궁다 칫단 할때이 박자가 한 박자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쉬면서 뭔가 잘못 잡은 코드를 새로 잡는다거나 놓치고 있는 박자를 다시 따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궁다 칫다 궁다 칫다 궁다 칫다 하면은 이거는 박자에 쉬는 타이밍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다 칫단다 칫다 요게 연주하는 데 있어서는 더 편하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 코드가 한 마디에 두개 있을 때이 곡에서는 지금 A-7과 D7이 한 마디에 코드가 두개 있어요. 이럴 때는 A-7으로 궁다 칫까지 친 다음에 D7 잡고 아까는 궁다 칫단다 칫다 이렇게 됐죠. 따는 1, 2, 3번 줄만 치는 게 딴이에요. 이번에는 D7으로 바뀌어지면서 짠! 베이스까지. 자,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A-7과 D7이 한마디에 두개 있을 때, 시작. 이런 식이에요. 자, 같이 해볼게요. A-7과 D7입니다. 시작. 자, 요거 몇번 반복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네, 잘 되시나요? 이제 뭐이 정도면 이곡다 배우신 거예요. 악보에 나오는 코드 잡고 이렇게만 연주를 하시면 돼요. 뭐 궁다 칫다 궁다 칫다로 하셔도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궁다 칫단다 칫다 이렇게 연주를 하셔도 되고 방금처럼 코드가 두개 나와 있을 때는 궁다 칫 짠다 칫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을 해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이곡 전체를 통으로 붙여서 연주하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자, 악보 첫줄첫 마디 보시면 4분음표 가위표로 착착착착 나와 있죠. 이 부분 그냥 뭐 가볍게 코드 잡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자, 이제 내가 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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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마디에 어떤 멜로디가 나와 있죠. 미파라, 파미레시, 레미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부분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마디 멜로디 설명 잠깐 드릴게요. 요거 타브 안 그렸습니다. 타브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5프렛 1번 줄 라, 그 다음에 2번 줄 미, 그 다음에 3번 줄 도, 이렇게 됩니다. 도미라 이렇게 돼요. 요 음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도미라. 내가 기타의 전체 스케일을 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뭐 머리가 따라주지 않아서도 그렇고 아니면 아직 시간이나 경험이 모자라서 못 외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 1번 줄 라 5프렛 1번 줄 라 미 도, 네, 거꾸로 하면 3 2 1번 줄로 하면 도 미 라, 요 정도는 외우시고 4번 줄까지도 외워두시면 좋죠. 솔도 미 라, 네, 솔도 미 라까지 외워주시면 좋아요. 솔도 미 라 뭐라고 했죠? 우쿨렐레 배우신 분들, 네, 솔도 미 라가 우쿨렐레의 네 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미파라 파미레시 이렇게 앞부분 두 박자가 나와 있죠. 미파라는 슬라이딩이에요. 그래서 파샵이죠. 이 곡은 D키라서 파와 도에 샵이 붙어 있으니까 미파라를 약지로 2번 줄 미입니다. 5프렛 미에서 여기까지 슬라이딩으로 올려요. 그래서 미파라, 네, 지금 치는 줄은 2번 줄은 중지로 쳤고 1번 줄은 약지로 쳤어요. 자, 이거 첫 박자예요. 미파라 하는 부분이에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두 번째 박자는 파미레 세 뒷다는 표고 시, 파미레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에 제자리표가 붙었죠. 그래서 방금 미파 파를 여기를 쳤는데 이 자리가 아니고 중지로 2번 줄 6프렛 원래 파를 잡습니다. 그래서 파 미까지는 풀링 오프, 네, 이렇게 하고 파 미 풀링 오프로 뜯어냈죠. 그 다음 오른손 검지로 이제 레를 칠 거예요. 3번 줄 7프렛 레 시까지는 슬라이딩. 그래서 파 미 레 시만 쳐보면 이렇게입니다. 요거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파, 미, 레, 시. 시작. 요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시작.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박자는 레, 미, 파 하는데 약지가 지금 시로 내려가 있죠. 얘를 다시 레 자리. 네, 3번 줄 7프렛까지 레, 미, 그 다음 파, 2번 줄 7프렛입니다. 파 치고 나서 예, 짝대기 하나가 밑으로 악보에 보면 내려가 있죠. 레, 미, 파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빨리 내리면 산티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산티나요. 레, 미, 파 이런 느낌으로 파 음을 충분히 들려준 다음에 팡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먼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천천히 먼저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이게 멜로디는 간단한데 여기서 레미라 그 다음 파가 반음 원음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길을 조금 더 확실하게 외우신 다음에는 약간 속도가 붙어도 연주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약간 빠르게 해볼게요. 딴딴 디레레레 딴딴딴 이렇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하나 둘 시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 메이저 7, 공다 치다, 공다 치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한마디에 코드가 하나 있을 때는 공다 치다, 공다 치다 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다 치단, 단 치다. 뭐,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골라서 치시면 됩니다. 멜로디 약간 천천히 치고, D 메이저 7, 공다 치다.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 둘, 시작. 식으로 됩니다. 자, 이제 뭐 뒷부분부터는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코드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B마이너7 나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나오는 부분, 요 부분만 아까 연습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 부분부터 한번 아래줄까지 쭉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 부분 잘 되시나요? B마이너7에서는 코드를 다 잡고 공다 치다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뭐, 빨리 잡으실 수 있으면 빨리 잡고 하면 되는데, 검지라도 먼저 잡고 나서, 이렇게 하고, 아랫줄 변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A마이너7에서 궁다 칫, 그 다음에 D7에서 베이스 같이 치면서, 짠다 칫다. 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 부분부터, D메이저7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노래 끝나는 부분까지 계속 이 코드 뭐 진행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복 훈련하는 거 말고는 크게 연습할 게 없어요. 자, 그럼 뭐 아랫줄로 내려와서 이 곡의 가장 유명한 부분 18마디 부분 요즘 따라 내거 인듯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너이 부분 뭐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시작. 내거 인듯 제가 이 부분 연주하면서 뭐 궁다 치다 궁다 치다랑 궁다 치단다 치다 뭐 이거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어떤 걸로 연주하시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잘라서 몇초 동안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소유와 정기고가 같이 부른 썸이라는 노래 배워봤습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노래죠. 연주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 퍼커시브 리듬만 안정적으로 연주하시면 되는데 아 이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노래가 높아요. 그래서 본인 어떤 음역대가 굉장히 고음까지 나오지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이 노래 들어갈 때 그냥 한 옥타브 내려서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게 나아요. 여기서 괜히 잘난 척 한다고 가끔씩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뒷부분 못 불러요. 지금 가끔씩 여기가 제일 낮은데요. 그러니까 음역 설정 잘 하셔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